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돼 논란입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가 첨부한 사진에는 지하 주차장 한쪽에 카키색 캠핑용 텐트가 설치된 모습인데요. 텐트는 어린 자바 일반 승용차 1.5대 크기로 주차 라인을 넘어간 채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이라며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었다며 주차칸 두 칸이나 먹고 대체 뭐냐고 토로했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텐트 점유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 사진이 뜨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낳았는데요. 당시에도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장은 캠핑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 텐트 말리는 것 같은데 민폐 끼치지 말고 집에서 말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